네, 안녕하세요. 예. 그, 좀 전에 이제 우리 이순희 도반님 그리고 이제 김하숙 도반님의 이제 체험 사례를 곡선도를 배우고 나서 그걸 잠깐 예, 알수 있게 됐고요. 혹시 그 김하숙 도반님께서는, 아니죠, 이순희 도반님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8세. 아, 그러시군요. 정정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체험사를 한 해를 더 여쭤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오늘 기회가 이렇게 좀 연배가 70세, 80세 되신 분들 했지만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배워야 그 학생들이 배워서 또더 학생들 국내에서도 이렇게 알릴 수가 있고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좀 이제 젊은 사람도 할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기존에 우리 또 젊은 학생을 그좀 수련 지도를 해주셨던 그 사례를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게 답신리에서 내가 수련을 가르칠 때 아버지가 내한테 좀 배웠어요. 예. 배우가 좋은데 예. 아버지가 우리 딸은 걸음을 못 걷는 딸이 있다 그러더라고 아, 내한테. 왜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하여튼 못 걸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쨌든 데리고 오세요 그랬다. 그러다가 예. 이제 데리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다리가 딸이 키가 적어가지고 다리를 이제 늘리는 수술을 한 아, 거예요. 옛날에 많이 했죠. 다리 늘리는 수술 많이 했어요. 한 번을 해갖고 좀 걸었는데 또두 번을 또 했대. 그 욕심을 키가 내가지고 커지니까 키 좋으니까요. 커지니까 좋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만 얘가 못 이걸 못 걷는 거야 다리를.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고2였을 거야 걔가. 그래가지고 막 휴학도 하려 하고 공부 이제 그러고 있는데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하루 저녁에 이제 학교 저기 아버지가 이렇게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고 그래요. 그러다 예. 아버지가 한번 애들 데리고 왔어. 예. 그러니까 그 계단이 2층이었거든. 2층은 이제 아버지 끌고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딱 보니까 다리를 끌지 못하니까 다리가 냉해가지고 예. 아주 다리가 차고 못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해놓고 단전히, 우리가 단전히 힘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내가 처음에는 딱 눕혀놨어요. 눕혀놓고 가만히 눈을 감고 내 몸을 보라 그랬어. 보고 있으니까 단전히 사는 거야. 단전을 움직이게 살려줬어요. 단전을 살려놓고 누워서 이제 다리 운동을 하게 하고는 내가 살살 걸리니까 온몸이 식은땀이 흐르는데 그래갖고 나중에는 다리를 걷는 거야. 아, 50 그날. 그날이요. 그날로 다리를 걸어요. 그래갖고 하고 애가 좋으니까 그렇게 못 걷는데 땀이 이게 이제 빨리 못 걷죠. 이제 다리 걸은 다리니까 질질 끌어요. 끌면서 이러는데 이게 막 뭐랄까 뭐 시체 같은 거지 다리가 그렇게 질질 끌고 하는데 끌어지니까 어쨌든 얘는 젊은 애니까 얼마나 그게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끌어지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 또 오더라고. 그래갖고 거기 사면서 이제는 손을 안 잡고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요 단전이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른보다 빨라요. 그렇죠. 뭐든지 빨라요, 애들은. 애들은 애들은 빠르고 빨리지, 걔 젊으니까. 말고라도 몸이 좋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시켜보면 이게 툭툭 튀어 올라요, 단전. 그만큼 빨라요, 애들은. 아, 금방 그렇군요. 빨라요. 그리고 애들이 즐기면서 막 성격게 노는 게 이게 살아서 노는 거예요. 단전이 살아 단전이 있으니까요. 살아있어서 성격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그래갖고 나중에는 계단도 지가 이물 올라왔거든요. 예. 올라오고 했는데, 그러고는 내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쪽으로 왔잖아요. 오고 예. 나니까, 이제 아버지 물어보니까, 대학 진학도 아,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몸이 아파서. 했고. 그때 못 걸어 다녔는데, 이제 걸어서, 대학도 서울이 아니고 대전으로 갔다 아, 하더라. 대전으로 예. 갔어.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갔는데, 예. 데리고, 아, 걔가 자꾸 내한테 오고 싶어 하는데도 욕심이 있잖아. 학생들 공부가 있고 하니까 아직까지 못 왔어요. 근데 예. 굉장히 그러지 말고 지금 걸는 거예요? 걸어, 이제. 지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도 가는데, 이제. 그래도 대전까지 오고 가고. 싶겠다. 예. 그리고 오고 싶어 하면서도 걸으면 걸리니까 이제 알아도 되는 거예요. 어떡하나, 정말 그렇게 신기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학생 아버님은 어떤 인연으로 오시게 되셨나요? 아버님은 그분도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단전하고 하려고 왔어요. 그게 도장에 단전하고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보니까 형식적으로 해갖고 아래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자기도 뭐 신장이 안 좋다더라, 뭐안 좋다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쪽을 왼쪽으로 이게 돼갖고 이게 왼쪽 발에 힘을 못 잡는 거야. 그래서 예. 내가 그걸 다 특징을 가리고 이렇게 교정을 시켜주고 하니까 이가 좋으니까 예. 걸음이 걸리고 이제
위에 긴장됐더니 내려가고 하니 좋으니까 이제 딸도 데려온 거예요. 아, 아버님은 어떤 일 하셨던 분이세요? 약사에서. 아, 의료 쪽에 계시는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하면 뭐 이렇게 의료 쪽을 하니까 의료 쪽의 전문가잖아요. 자격증을 가지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좀 우리가 또 틀리게 보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 몸이라는 거는 몸의 기운이 순환되고 스스로 어떠한 자연 치유력이라든지 스스로 단전을 깨우고 이러는 것을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범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저도 사실은 이렇게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이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도 국선도를 하시는 이유가 그만큼 이거는 뭐 어디 가도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깨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학생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계속 지금도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자기가 수학도 하지 않고 스스로가 이렇게 단전히 깨우쳐서 했으니까 정말 이제 일반 사람 일반 생활을 하는 거죠. 예예 예. 예, 예. 생각을 많이 해도 못 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가 급하면 또 오게 돼요. 그렇지. 안 급하니까. 어, 이제 걸을만 하고 다닐만 하니까 아, 이제 어, 그게 안 오지. 아프고 못 걸으면 또 와야지. 그냥 안 오면 편안한 거야. 아, 아프면 지 생활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편하면 안 와. 안 와요.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사람 욕심이 되는 게 그래. 이렇게 전화를 하면 반갑다 그러죠. 그럼. 대전까지 갔으니까 온다는 게 반갑다고 말하겠어요. 세상에. 몸을 고쳤는데. 몸을 고치고 안전백을 말하자면 안전백이잖아요. 못 가르치지. 그런 사람을 걸리게 해줬으니. 저. 아유 고맙다고 아유 고맙다고만 하겠어요. 한방이나 양방도 주사나 정형외과처럼 수술해서 도려내는 건 하지. 이게 국선도 뭐냐 혀를 기혈을 이렇게 순환시키는 건 없어요. 예. 예. 스스로 자가치유가 안 되죠. 예. 예. 그것을 내가 깨달았어. 예. 한 방에도 갔는데 침만 딱 놔주고, 예. 그 이제 광선만 쐬주고 그것으로 끝나고, 예. 병원에 있을 때도 물리치료하는 게 마찬가지야. 핫팩에다가 핫팩하고 그냥 광선만 쐬주고 그것만 하고 그게 이렇게. 국선도 뭐냐. 근데 우리 사범은 좀 특별하지. 예. 국선도라고 다 이렇게 자기가 선수. 예, 풀어주시기가 어렵죠. 풀어주는 게 없는데. 예. 자기가 선수 이렇게 다 몸 전체를 만져서 풀어주니까 그게 효과가 빠르고 몸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 미국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그 존스 호킨스 대학, 의과대학에서도요. 예.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사실은 기존에는 그냥 그 약과 그런 어떤 뭐 그런 것만 썼다가요. 그렇죠. 수술과 지금은 이제 명상하는 거가 있대요. 그래서 중환자로서 아, 이 사람은 좀 포기를 해야 되겠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러면은 가만히 앉혀놓고 명상을 하라고 한답니다. 그 명상을 하면 신기하게도 살아난대요. 그 왜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사범님? 뇌에서 예 이거 하고 요거 하고 하나잖아요. 용천하고 다리하고 용천하고 단전하고 백회가 하나죠. 네, 하나니까 그것만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은. 일단 아, 이렇게 통하게 돼. 마음이 고요하니까. 앞으로 통하지 않고 이래갖고 뒤로 이렇게 뒤가 뼈가 단단하죠. 이게 튼튼하기 때문에 뒤가 아주 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문이요? 뒤에 뼈요?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해갖고 목은 항상 발을 보고 있어야 돼요. 앞을 보지 말고. 이렇게 보면 뒤에서 앞을 다 보잖아. 앞만 보면은 내 몸을 못 봐요. 우리가 애착에 가면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보면은 내 몸은 던져놓고 이렇게 내 수박크 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항상 이렇게 보면 목을 뒤로 하시오, 뒤로 하시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뒤에부터 낮은 채로 보면 그럼 내가 하나도 나를 안 놓지. 그렇게 봐야 돼. 이렇게 보면은 수박크 달기 앞으로 이렇게 나를 놓치지 말고 참된 나를 찾는다는 거죠. 지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목은 항상 머리는 전체를 봐야 되거든. 이렇게 보면 뒤부터 다 보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발끝이 가고 나면은 또 이렇게 앞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박이 이렇게 동그라미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 수박 앞에만 보는 거예요. 뒤를 못 보고. 네. 그래서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 그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제 사범님께 배웠고 특히 지금 우리 국선도 수련은
젊은 사람일수록 하면 더 빠르고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예 예. 기왕이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젊은 사람을 시키보면요 반전이 뿔뚝뿔뚝 살아나요. 그게 그래서 젊은 사람 해도 막 완전히 누구나 못 쓰던 사람이 시켜보면 팍 써요. 잘해요. 물구나무 서기 하면 왜 좋은가요, 사범님? 물구나무 서기 하면은 여기서 뒤집어지잖아요. 뒤집어지면 잘못 본능이 딱 자기를 보존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갖고 밑에 가갖고 내 끝을 딱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가 빨리 되죠. 물구나무는. 그렇군요. 완전히 하나가 되잖아. 전체를 내가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를 반대에서 그러니까 발 용천에서부터 몸 전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군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아, 백해에서부터. 백해에서 이렇게 딱 하고 용천하고 하나가 직통으로 통. 아, 백해하고 용천을 하나로 통하게 하는 방법이 네. 물구나무석이군요. 아. 그럼 요게 단전이 딱 잡아서 시켜줘요. 이런 아. 단전에서 다. 매일 그러면 물구나무석이 하는 게 좋습니까? 좋죠. 예, 뭐 아침이나 저녁 때 중에 뭐. 상관없이 수시로 자기가 할 수 있을 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 했던 사람은 운동을 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예. 몸을 좀 풀고 나서 물구나무서기를 하는 게 좋겠군요. 네, 사범님 오늘 그 또 물구나무서기가 또 왜 좋은지에 대해서도 그 용천에서부터 백해까지 하나가 되는 거 시기 때문에 좋다. 빨리 어, 이제 하나가 되죠. 예, 빨리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거. 이렇게 됐는데 잡생각하고 막 할 수 없잖아요. 이거 딱 있으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딱 그것만 집중을 해야 돼. 집중할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네. 자빠지죠. 이러고 있으면 뭘 하면 너무 하니 그럼 이러잖아요. 네. 생각이 다른데 가버리니 이거 하면 내가 자빠지면 안 되는데. 물구나무석이 특히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꼬꾸라지죠. 네, 꼬꾸라지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덕분에 그 국선도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또 국선도를 통해서 실제로 제대로 하면 몸의 병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가로요. 네. 예, 그 약이나 무슨 수술을 취하지 않고도요. 많이 아플 때는 운동을 하지 말고 백해가 요래 갖고 이렇게 목을 비벼서 발 힘을 딱 잡으면은 요렇게 있으면은 그만 단전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그만 치료가 돼요. 그러고 나면 몸이 다 돌아가요. 아까 쓸 수 있었던 게 그런 써 쓸 수 있는. 정신. 예. 정신. 예. 그럼 오늘 그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나 쉬워요, 단지로. 예. 너무 쉬워요. 쉬운데 사람들이 안 해. 재미없거든. 가만히 정수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르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네. 국선도 자체를 모르는, 나 저도 모르고. 많은 국선도가 있는데, 예. 이제 보면은 기수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은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네. 시간만 나면은 기수련을. 기공을 하죠. 중국 기공이요. 그게 참 좋은데, 우리는 그걸 하는 데를 모르는 거야. 그게 국선도가 우리 민족 수련법이거든요. 거기는 거기 공기에 기회 맞춰서 수련하고 우리는 또 우리 식으로다가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쉬운 국선도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면, 그러니까 알기 쉽게 가르쳐 주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국선도가 더 지금도 물론 이제 국선도 도장이 수백 개가 있지만. 좀 제대로 사범님과 같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 스물 몇 살, 삼십 몇 살 사람이 한 열 명만 되면 그런데 부모들이 지금 젊은 부모들이 보면 예. 태권도장에는 애들을 보내는데 예. 국선도장에는 그걸 몰라 안 보내 이걸 몰라서 그런 거니까요. 일단은 그게 예.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 예. 태권도장은 보내는데 예. 아니 지하철 탔는데 애가 조그만 게 팔을 이렇게 붙잡으면 했어.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명이 물어봤더니 태권도가 부서졌다는 거야. 아, 그래요? 그 병을 그거 몸 그런가 봐. 부서져 봤으니 그러니까는 예. 할머니가 물어보다 말을 못하더라고. 태권도장에서 부서졌다는데 그 뭐 할 말 있어? 국선도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 부작용이 없죠, 그럼. 예. 얘는 우리 국선도가 많이 보급이 돼서 바로 가르쳐주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게 어렵거든. 지금 사범마냥 그렇게 하는 데 없어. 알지를 하는 사람이 드물어. 예. 기초만 가르쳐주고 예. 예.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동영상도 찍는 거고요. 또 알리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여기까지 하고
또 저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